추석으로 명절을 보내는 어르신들도 많은데요. 모두가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대전 서구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 서구지회가 추석 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엄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 송편을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송편은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대전 서구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 서구지구협의회가 함께 진행한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 이번 행사에는 적십자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취약계층 400가구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어렵고 외로우신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회원들이 송편, 찐계란, 또 마스크팩, 두유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한 400, 서구에 거주하시는 외로운 분들한테 한 400세대 정도 나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나눔 상자에는 송편을 비롯해 라면과 두유, 계란, 그리고 회원들의 따뜻한 정성까지 함께 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협의회장 윤한순입니다. 오늘 서구협의회에서 23개동 추석을 맞이해요. 떡을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전달합니다. 정말로 명절을 맞이해서 풍요롭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어르신들.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이 됐습니다. 네, 태풍 힌남도가 천만 다행으로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로 가족들과 명절 잘못 만났는데 이번 추석 명절은 그러한 제한이 없으니까 모처럼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갖고 풍성한 보름달처럼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추석 명절.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CNB 뉴스 엄소라입니다.